서코라 기소 이위설제 부전하고 이범석시지소 침노기 근추러 기운인지소기락 시로 태의 수명이 미언이석차고 지기문인소자이설즉 수파성지인 다소팔명이나 연인 앞에 기서소리 음어노불제 역유지이란 모이자 조세로 즉상수도기 절의지하야 침잠반부기 개역유년이러니 일단의 항연사유 듣기 우령잘세 연후에 내 감회 중설이 절기충하얌 희위청저 장구 일편하얌 이사후지 근자하고 이일이통지로 부취석시서하야 산기벌란하야 명이진약하고 자기소상문변취사지의하야 별위홍문하야 이부기후하니엔 연후에 차서지지 지문설해하야 맥락한통하고 상약상인하야 거세필거이 범죄설지동이득시리 역특이 곡창방통임 각극기치하니 수어토통지전엔 불감망의나 연이나 초학지사의 옥요취연이면 즉역서고 행원승구지 일조운이라 순희기요춘삼월 무신의 신안추모는 서하노라. 이제 중용 서문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부자가 나타나서 1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중용을 사서로 끄집어내는 작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석호라 애석하기도 하구나. 기소이위설지. 그들이, 그 앞에 말한 정자죠. 정자가 소이위설지. 여기 소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이. 소이는 뭐뭐 하게 되는 근본적인 까닭, 이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위설 이야기로 삼은 그 이유가 부전하고 전해지지 않았고 사실은 그 잔주를 잠깐 보시면 명도 불급 위서면 이 명도 선생이 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천 수 언 중용 이 성서라도 자이위 불만 기의 화질이라. 이 명도 선생이 중용이 이렇게 소중한 글이다라고 밝혀주지 않았다면 이천이 그 동생이죠. 이천 선생이 비록 이 중용이 그 이미 책이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해서 화재이다 불살라 버렸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님이 명도선, 이게 바로 도통한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글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 석시지, 소, 집록이 그, 즉, 석자 중 집회라는 책인데, 이게 석시라는 성을 가진 분이 이 집록, 집은 모을 집, 녹은 기록할 녹자니까 이 도통에 대해서 이것저것 추서 모아가지고 글을 써놓은 게 있었던가 봐요. 이게 소 집록인데, 집록. 근추러 기 문인지 속이라. 근자는 겨우, 근자요. 겨우, 간신히. 이렇게. 겨우 그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해야지. 정부자가, 정명구 선생, 정희천 선생이 중용이 이렇게 소중한 글이고 도통한 글이다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이 석시라는 사람이 집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그 집록한 내용 중에 그 문인들, 즉 제자들이 자기 선생인 석시의 글에서 이게 근간이, 간신히 이런 내용들이 나왔더라. 시로 대의 수명이 이래서 대의는, 큰 의는 비록 밝혀지긴 했지만 미연이 아주 은미한 말이 미석하고 분석되지도 못했고 이게 미석이라는 것은 아직 분석되지 못했고 지기 문인 소 자위설 즉 그 문인들이 스스로 학설을 삼은다는 바에 이르러서는 수파 상징이 다소 발명이나 비록 파자는 잠옷 파자예요. 이럴 때 잠옷 파자는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록 거의 상징 자세하고도 내용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소 발명이나 발명한 바가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폐기사설이 음어노불제역 유기이다. 폐기사설 그 스승의 이야기와 배반되면서 음어노불제 노자와 불가 쪽으로 음자는 이게 넘칠 음자예요. 넘쳐 들어간 것이, 넘쳐 들어간 것이 역유직이라 또한 많이 있었다. 이 음자를 가만히 보시면 그 삼수변에, 물수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에는 물을 부으면 넘치는 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릇에서 선을 넘는 것이 음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 이런 말이 나온 게 그거예요. 넘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금도 되게 논문을 쓰려고 하면 자기 글을 쓱쓱 쓰면 소설 썼냐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꼭 선대 학자들이 했던 걸 따라서 누구 거를 인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가 팔을 붙이는 게 이제 꼭 그게 논문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실태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천착이란 게 뭐냐면 어느 하나의 말꼬리만 잡고 계속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를 놓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는 글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실제는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패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한 것이잖아. 모자 조세로
그래서 주위를, 힐을 모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존칭으로 높여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모으라고 읽어요. 그, 주자가 좌조세로, 조자는 그 밑에 일찍 조자와 통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조세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일찍부터, 즉, 어린 나이 때부터. 즉, 상, 수, 도기, 절, 의리하여 곧 일찍이 수, 도군, 중이라는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그죠? 받아 읽으면서 절, 의지. 절자는 이게 도둑질할 절자인데 이런 때는 도둑질이 아니라 극히, 몰래, 살짝, 은근히 이런 뜻이에요. 네, 겸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개의지 그것을 의심해서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자꾸 의심이 나는 거죠. 침잠 반복이 개역유명이라니. 침은 우리에게 침은 반대말이 말한다는 걸 침묵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없이 잠자는 잠잠하게니까 생각이 들뜨면 안 되잖아요. 차분히 마음을 말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글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다 이거요. 개역유년이라.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여러 해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여러 해가 지났다. 어려서부터 이 중용을 받아서 읽긴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일단에 여기 아침 단자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이름을 단으로 바꿨지요. 이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모든 학자들은 다 이거를 아침조로 읽었어요. 일조에 이렇게 읽었어요. 아침조로. 이게 휘법인데 피희. 일단에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황연사유 듣기 요령자라. 그 중흥에는 왜 화련관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경물지지장에. 근데 이 중흥에는 그게 아니라 황연사유 듣기 요령이라는 말 썼어요. 황연은 어슴프레. 어슴프레. 사 유, 듣기 요령. 그 요령을 터득함이 있는 듯 했단 말이지. 이게 하도 어려운 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침잠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어슴풀에 그 요령이 터득되는 게 있는 듯 했단 말이지. 얼마나 겸사로 썼고, 글이 어려운 글인지 이제 당신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요령이라는 말 아시지요? 요령. 그 요령은 거기 잔주를 잠깐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상지요 의지령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옷을 말할 때 이게 의상시라고 하는데 상의하상이거든요. 위에 도리를 의라고 하고 아래 도리를 상이라 했거든. 근데 이제 의는 요거 L이 요거죠. 요게 이제 명인 거고 옷기. 그 상은 여기 치마 할 때 여기 이게 이 조여주는 게 있잖아요. 허리에 하는 거. 그게 이제 요야 요. 요령이라는 것은 그 넌출한 옷을 딱 줄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 그거를 요령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요령을 터득한 듯 했단 말이죠. 연후에 그런 뒤에 내 감회 중설이 절기충하여 기위정 저장구 일편하여 이사후지 군자하고 그런 다음에 감히 겸사로 붙인 거예요. 감히 충설 여러 학설들을 모아서 절기충 우리 절충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요. 그 절충을 해가지고 기위정저 장구일편하여 그리고 그래서 이미 위 위는 거성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위할 위자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이미
정장꾸. 저장꾸. 장꾸를, 장꾸 1편을 젖을 하는 데에, 그, 젖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사 후지 군자하고, 후지 군자, 후대에 이걸 연구할 학자들을 사, 기다리게 해놓고, 이 일리 동지로, 그리고 한두 명의 동지와 함께, 부취 석시서하야, 다시 석시 집요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집, 석시의 글을 취해서, 산기 벌라나야, 그 번잡하고 혼란한 부분은 잘라버려서, 자르고, 명이 집략하고, 그 석시의 그 글을 집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석시 집략인 거죠. 차, 기, 소상, 논변, 취사지 의하야, 또, 소상, 논변, 취사지, 논변, 취사. 토론하고, 분변하고, 취하고, 버리는 그런 뜻을 기록해서, 별위 홍문하야, 별도로 홍문을 삼아서, 홍문을 지어서, 대학도 홍문이 있고, 중용도 홍문이 있고, 논어도 홍문이 있고, 맹자도 홍문이 있어요. 즉, 주자가 주석을 달면서 거기에 다 말을 했지만, 그래도 또 미진한 부분을 혹이 묻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 글이 홍문이에요. 그걸 사서 홍문이라고 그래요. 사서 홍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중용의 홍문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영인본은 안 달려있지만 옛날 판본에는 홍문이 달려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 홍문이 달려있어요. 네, 많죠. 이 부, 기, 후, 아니. 홍문을 지어서 이 중용, 이 장구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죠? 그 뒤에다가 부록으로 다뤄놓은 거지요. 연후에, 그런 뒤에 차서지지. 이 중용 이 글의 그 본지가 지분절해하야 본지가 갈라지고 마디별로 해석이 되어서 맥락 관통하고 또 맥락이 관통되고 글의 맥락이라고 하잖아요. 글의 맥락이 연결이 되고 상략 상인하야 자세할 부분은 자세하고 생략될 부분은 생략되어서 상인 서로 그게 연관이 되어서 거세 필거이 거는 큰 거고 세는 세밀한 거니까 큰 대체와 세밀한 부분이 필거 다 필자예요. 모두 다 거는 막나대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다 그 속에 드러나서 범 재설지 동의 득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학설들 중에서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 그리고 득과 실은 옳고 그름, 그죠? 옳고 그름이, 역, 득이, 곡창, 방통이, 또한, 곡창, 방통, 해서, 각극 기치한, 각각, 그, 취는 이제, 이게, 갈락이 난다, 그런 말 하지요? 그것을 극도로 함이 얻어져서, 즉, 결국에는, 이, 중용 전체 내용이 맥락이 이어진 채로 분석될 부분은 분석되고 연결될 부분은 연결돼서 책이 완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수어 도통기 전에 그렇게 이 중용 장구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중용 장구를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수어 도통기 전에 비록 도통을 전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불감망이나 감히 망령되게 의논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당신이 이 천년 전에부터 이어오는 그 도통을 이어갔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연이나 그러나 초학지사 처음 공부하는 선비들이 혹
육취 아니면 혹 이 중용장구에서 그 두통의 맥락을 취한다면 즉 역서호 행원승구지 일조운이라. 중용에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행원자이 승고자비 이런 말이 있어요. 행원할 때는 가림자고 승자는 오를승자인데 멀리 가려는 사람은 한 발짝 뛰는 데부터 시작하고 또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낮은 데부터 간다. 즉 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큰 일에 일조 하나의 도움이 될 만하다고 운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순희 기유 춘삼월 무신해. 순희 기유년, 이게 순희의 이제 그 주자가 살았던 당시 황제의 연우니까요. 순희 기유, 그 밑에 보면 공시년 60이라고 써 있어요. 주자 60세 때 성 무신이에요. 3월달 무신일에 신한 주희는 성물을 쓰느라.